주식 시장에 들어오신 게 후회가 되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하이트진로 39,000원에 입성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주식시장에 들어왔는데 결국은 단타치고 그날그날 수익을 내는 그런 유혹을 못 견디셔서 결국은 빅테크까지 거래를 하게 됐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개미들이 망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진입 들어와서 그래서 결국은 다 전재산 말아먹고 이 시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지천인데, 주식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왔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를 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특정 구간까지 주가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 더올 텐데요. 더 오면서 이제 경제 대공황 그리고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날이 되면은 전저점 1,700원, 800원 여기를 깨고 내려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주가가 얼마나 빠질 것이냐? 저는 무조건 800원대로 봅니다. 800원. 뭐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전저점이 약 1,600원이니까 대공황이 오면 당연하게 1,000원 미만으로 빠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이 종목은 800원에서 6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자, 그랬을 경우에 경제 대공황이 온다는 그런 조건 하에 제가 시황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1,000원만 잡아도요, 내 잠재자산만 찾아먹으면 1,200%가 될 것이고요. 1,000원 미만으로 주가가 빠지게 된다 그러면 수익률은 뭐 1,500%가 이렇게 넘어가겠죠. 내 잠재자산만 찾아먹어도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를 준비하실 때이 종목을 유념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전 같으면은 이 종목 최하 추천 금액이 1,500만 원인데요. 지금은 제가 유료 사업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멤버십 후원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은요, 100만 원이면 이 종목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인해서 이 종목을 대공황이 오면 무조건 매수를 들어가셔라. 매수를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환점이 되는 거죠. 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자,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링크 주소가 나옵니다. 이 밑에는 이제 제가 유료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국민기업 관성 이 후원 이 주소 링크를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카페가 나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 자,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빅테크라는 종목은요, 수익이 날수 있습니다. 아직 작전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게 빵 터져서 내일장에 갭상으로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갭상으로 올라갔다가 뭐 재수가 좋아서 상한가로 마감이 떨어지면 그나마 다행인데, 장중에 빠지면 언제든지 불안할 수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은요,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를 빨리빨리 하시던가, 아니면은 저가에 사신 분들은 지금 홀딩할 수 있죠. 홀딩할 수 있는데, 초보자들은 잘 대응 못하는 사람은요,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그러다가 계속 결국은 쫓아붙다가 계속 먹으면서 막 쫓아붙는 거죠. 그러다가 한순간에 다 물려버려요, 고점에서. 그러다가 여기에서 더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만 원이라고 칩시다. 만 원으로 쳤다가 나중에 2천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냥 전 재산 90% 80%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안 되면은 내 손에 장을 쥐죠. SK증권으로 먹고 빠지기 성공했다고요? SK증권을 SK증권 뭐 돈이 된다고 그러다가 물린다니까. 뭔가 물려도 믿을 만한 종목에 들어가서 물려야 손절 안 치고 기다리고 있다가 올라오면 수익 내고, 물려도 그냥 홀딩하고 이러는 거지. SK증권 잡주잖아, 잡주. 자, 물려도 걱정 없을 오늘 맨들어 종목에 보고자. 들어가서 물리셔야 내 재산이 보전이 되는 겁니다. 보전. 자산은 계속 늘려나가면서 물려도 그런 종목, 뭔가 믿을 만한 종목, 확신이 있는 종목, 그런 종목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셔야지. 그래야 물려도 편안하지. 2차전지 괜찮죠? 네, 전망들 보고 그러고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전망을 보더라도 앞으로 뭐 전지 쪽 사업은 굉장히 유망합니다. 유망한데 중요한 것은 어떤 종목을 들어가느냐가 중요하죠. 자, 그런 걸 보고 이제 재료라고 하는 거거든요, 재료.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종목이 어떤 사업을 하느냐, 이런 재료를 보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재무 구조는 볼 줄도 모르고, 기술적 분석도 제대로 할줄 모르고, 그랬다가 이제 재산 말아먹는 건데, 이 주식 시장은요, 전망 물론 좋죠. 그런 거로 주식 투자하시면 불안해서 언젠가는 다 깨져요. 믿는 구석이 확실한 거 하나를 믿는 구석을 하나를 갖다가 손에 꽉 움켜쥐고 그리고서 주식 투자를 10년, 20년, 30년씩 하셔야 돼요.
그런 확신이 없는 투자를 하시면 결국은 다 깨진다니까. 전 재산 다 말아먹고. 조심하세요.